안녕하세요. 꽃병 포스트 이치훈입니다. 그간 많은 시간 동안 콜롬비아 영상만 올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다른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유튜브에 제 최근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콜롬비아에 다녀와서 새롭게 오픈한 카페들, 저를 통해서 오픈한 카페들도 있고 원두를 컨설팅 해드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찾아뵙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얘기하는 것만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가요, 사람들이 팔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팔고 있는 커피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가치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례만 봐도 나 커피 가격 얼마로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파는 커피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카페를 오픈하고 있는지 그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점검해야 될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도 가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컨텐츠의 주된 주제는 당신의 커피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만드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만드는 사람이나 만드는 브랜드죠. 예를 들어서 저를 말고 모모스 커피의 지금 전주현 바리스타가 세계 대회 1등을 했었죠. 모모스의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내려주는 브루잉 커피 한 잔과 일반적인 동네 카페에서 내려주는 브루잉 커피 한 잔, 커피 퀄리티가 완벽하게 똑같아도 저라면은 전주현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를 먹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 그것이 만드는 사람이나 만드는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보면 돼요. 같은 커피인데 블루바틀에서 먹는 것과 일반적인 카페에서 먹는 것, 똑같은 커피와 똑같은 맛이더라도 블루바틀에서 먹는 가치가 훨씬 높죠. 특히 한국에선 더 심해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 블루바틀 줄 서는 장면만 봐도 아시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그 브랜드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브랜드나 어떤 사람이냐, 그 가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랑은 좀 연관이 없는데, 내가 유명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연예인일 경우 그 커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커피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들이에요. 그냥 어떤 분들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사를 하거나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커피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고 어떤 커피의 가치가 더 높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아까 그 세 가지가 들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대회에서 우승했느냐 아니냐, 내 커피를 증명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유명하냐 아니면 내가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커피 그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인데라도 게이샤 커피냐 아니면 브라질 커피냐, 취향에 따라서도 있지만 그 커피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최신 트렌드 가공인 무산소 발효, 그것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좀 유행이 지나겠지만, 그런 트렌디한 커피를 파느냐, 그냥 이제 평범한 아리차를 파느냐, 그렇죠. 이게 그냥 지금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에티오피아 아리차 내추럴을 파느냐, 아니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테스티 커피에 에티오피아 무산소 발효 내추럴을 파느냐, 그게 사실 생두 가격부터 가치가 다르지만 커피의 가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커피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카페를 오픈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제가 가진 게 없고, 그렇다면은 커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좋은 커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추출로 어떤 가치를 더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가격이 싼 랩실용 엘로치오 200만원짜리 머신으로 내려주는 커피와 2700만원짜리 시네소로 내려주는 커피, 그냥 그 느낌이 조금 다르긴 다르겠죠. 라마르족보로 내려주는 커피라던가, 그런 식으로 머신의 가치에 따라서도 커피의 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컵이 달라지느냐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커피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네소로 내리는 시네소 슬레이어 이런 가변압이 되는 굉장히 고가의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가 3,500원일 경우에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긴 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가치를 더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요, 핸드드립으로 하지 않고 에어로프레스로 내린다든지, 아이스커피는 에어로프레스로 계속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커피 종류마다 각 이런 추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블루바틀에서 취하던 전략 중에서 하나인데요. 콜드브루에 가능한 원두가 있고, 하리오에 가능한 원두가 있고, 스탠필터에 가능한 원두가 있고, 에어로프레스에 가능한 원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것들도 커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카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메시커피 같은 경우에 에어로프레스만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카페에 브루인 커피가 에어로프레스로 나올 경우 저희는 같은 가격에도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스팅. 로스팅은 아마 일반적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제 가치를 더할 수 없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이지만, 요즘 워낙 납품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저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세계화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호주 커피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듀스 커피라던가 마켓레인, 그리고 최근에 어커피, 에이커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커피는 사실 로스팅 머신도 롤링이나 굉장히 고가의 머신, 그리고 생두 셀렉도 산지에 직접 가는 식으로 해서 좋은 커피의 퀄리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커피를 쓰신다면 커피의 가치가 올라가긴 하겠죠. 로스터나 로스팅 기술,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커피 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로스팅기 종류로 예를 들자면 직화식의 비중이 높은 후지로얄, 그리고 열풍 비율이 높은 로링, 그리고 중간 지점에 있을 만한 뭐 프로밭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커피 맛을 또 만들어내면 훨씬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입니다. 가격. 장사 초보분들에게 가격을 제발 좀 높이지 말라고, 옆집 보고 가격을 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요. 장사를 처음 하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내가 뭐 잘하는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으며, 그럴 때는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옆 가게와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초보들이 처음에 막 와 이렇게 팔면 손해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주변 가게의 가격만 봐도 그거보다 싸게 해도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사는 그 맛있는 사람이 있고 매장에 손님들이 가득 차고 그게 순환이 되어야지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도 안 찾는데 가격을 비싸게 하는 것은 장사를 이제 이어나갈 방법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 초반에 자기 마진이 적더라도 손님들을 많이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또한 커피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아시겠죠? 커피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